포토샵을 실행하여 파일, 뉴를 선택하고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251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을 하고 하이트 178 밀리미터, 레솔루션은 100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레이어 패널을 열고 도형 레이어는 잠깐 잠근 후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 창에 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 수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와 백그라운드를 함께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얼라인을 통해 정가운데로 정렬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잠금 아이콘을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금니다. 다음으로 배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을 C80, M0, Y0, K0, 배경색을 C4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래디언트 2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2 백그라운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디에이션 배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제공된 파일 중에서 들판첨 JPG를 선택하고 여기 버튼을 클릭하여 들판을 불러옵니다.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100 정도로 설정합니다. 톨러런스가 높을수록 비슷한 색 영역을 많이 설정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정한 값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직 완드 툴로 흰색 배경을 선택하고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하여 선택을 반전시킵니다. 다음과 같이 아래 잔디 부분만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아래로 내려서 조절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들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도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하고 톨러런스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설정하고 흰색 배경을 클릭하여 하늘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 영역을 세밀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Edit in Quick Mask 모드를 선택하여 선택된 부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하드니스가 100인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검은색으로 정경색을 설정한 후 붉은색을 채워 넣어 선택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밀하게 선택합니다. 이때 대괄호 버튼을 누르면 브러쉬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수정이 끝나면 다시 Edit in Standard 모드를 클릭하여 원래 모드로 돌아온 후 Select Inverse를 클릭하여 아래 그물만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T를 눌러 프리트랜스폼으로 위치를 적당히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레이스 패널에서 레이 위치를 들판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도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필요없는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선택하여 잠그고 도형의 잠금은 풉니다.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눈 아이콘까지 보이지 않게 하여 도형만 보이도록 합니다. 큰 물결 모형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물결 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물결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다시 Ctrl V를 눌러 포토샵 창에 픽셀스로 붙여놓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물결 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도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여 도시 레이어가 다음과 같이 보이도록 합니다. 물결 레이어의 오른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물결 02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마스크 레이어가 생긴 것을 확인한 후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은색 또는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들어가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창에서 심볼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붙여넣은 후 레이어 위치를 물결 01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아지랑이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고 위치를 적당히 옮긴 후 크기 역시 조정하여 엔터를 눌러 확정시키고 레이어의 위치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아까 심볼은 심볼, 아지랑이는 아지랑이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랑이의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서 아지랑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는 1픽셀,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드 효과를 잠깐 꺼서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방울을 복사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장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붙여넣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다시 Ctrl T를 눌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모든 물방울 레이어를 함께 레이어 패널을 선택하고 Ctrl 1을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레이어 이름을 물방울로 변경하고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볼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파도.png를 불러옵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심볼 안쪽에 배치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파도로 변경한 후 레이어 위치를 심볼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 맞춰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입으로 선택합니다. 필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Shift를 누른 채 정원을 그리고 정원을 그리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원의 크기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립니다. 원이 그려지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P를 0으로 하여 선만 보이도록 합니다. 이름을 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노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60%, 유스 글로벌 라이트는 해제하고 앵글을 90도로 설정합니다. 디스턴스는 10, 사이즈는 4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적용된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원의 빛 반사 효과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레이어 이름을 빛 반사로 입력합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적당한 크기로 원을 만들고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Ctrl Z를 하고 지금 패드값이 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0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을 선택하고 정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색을 채워 넣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반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흰색, 검은색인 것을 확인한 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빛반사 효과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심볼의 오른쪽에 빛반사 효과를 넣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번에는 이름을 빛반사 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이번에는 패더를 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더값이 높을수록 경계가 불확실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크기로 원을 만들고 Alt, Delete를 눌러 역시 색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경계선이 부드럽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라디언트 툴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역시 빛 반사 효과를 적용합니다. 지금 빛 반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페시티를 50% 정도로 하여 약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심볼에 관계된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룹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을 심볼 합성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캐릭터를 불러오고 매직 이레이저 2를 선택한 후 톨러런스를 50 정도로 설정한 후 모든 흰색 배경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파란색 캐릭터만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붉은색 캐릭터를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잡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은 후 컨트롤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하여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캐릭터 이름을 각각 캐릭터 1, 캐릭터 0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01에 마스크를 적용한 후 브러시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이 검은색인 것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캐릭터와 심볼이 겹친 부분을 브러시 툴로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캐릭터의 몸통이 심볼에 가려진 것처럼 만듭니다. 다음으로 위쪽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볼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서 다시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치를 배치한 후 이름을 상단 심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심볼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색상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이어서 아웃글로우를 선택을 하고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컬러를 C60, M30, Y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제목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지구와 해양의 조화 여수 엑스포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폰트도 적당한 폰트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은 흰색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고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는 3, 사이즈는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아웃글로우를 선택을 하고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40, 컬러를 C80,
M30YOK0으로 설정한 후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스타일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갈매기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창에서 갈매기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장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절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갈매기로 변경한 후 위치를 제목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갈매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짝이는 빛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반짝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브러쉬 옵션스를 선택하여 어서트 브러쉬스를 선택합니다. 많은 브러쉬 중에서 X자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하고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화면을 확대한 후 클릭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의 크기를 자판의 대괄호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한 후 여러 번 클릭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반짝이는 효과가 모두 만들어졌으면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여 가우션 블러의 값을 0.1 정도 적용하여 좀더 부드러운 반짝이는 효과로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다시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로 변경한 후 이때 돔 플래턴을 선택하고 파일 세이브 에즈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포맷은 JPG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JPG 옵션이 나오면 OK 버튼. 이때 퀄리티를 가장 높은 11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